또 반드시 또 짚고 넘어가야죠. 우리 어국장님이 준비하신 어정의 어따차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어국장님이 주목하신 오늘 이슈는 어떤 이슈입니까? 네, 기생수입니다. 아, 기생수. 네. 지금 넷플릭스에서 방송하고 있는 네. 기생수. 기생수 더 그레이. 더 그레이. 아. 네, 여러분 오늘 좀 하루 종일 이제 네. 그 출구조사도 보시고 계속 개표방송을 보셨으니까 잠깐, 정말 잠깐 제가 더 그레이로 시선을 좀 빼앗아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오늘 또 저희 오늘 개표 방송 같이 보려고 우리 3.12 회원들이 오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 중에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어구장한테 어따차를 재밌게 보고 있다. 네, 원래는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저는 오늘 할 수 없는 할 수 없었을 텐데 당연히 안 껴줬을 텐데 우리 또 3.12 분이 오늘 오셔갖고 어따차가 네. 재밌다. 네. 어따차를 기다리고 있다. 아, 기다리고 있다. 아, 또 그런 말씀 하셔가지고 한 분이라도 급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네. 네. 예, 기생수. 네, 기생수의 주인공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전소은이. 많을 거예요. 난 모르겠어요. 난 처음 네, 처음 봤어. 전소은이. 예, 저도 사실은 처음 봤고요. 네. 뭐 그 데뷔작이 죄 많은 소년가? 그러니까 데뷔작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좀 그런 영화를 좀 많이 찍었어요. 아, 나도 누군지 찾아봤는데. 뭐 영화를 많이 찍었어. 근데 내가 제대로 아는 영화가 하나도 없어. 그러게. 그러니까 다 독립영화 같은 거 많이 찍었나 봐요? 네, 독립영화 같은 거 찍었던 것 같고. 근데 좀 그래도 안 유명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냥 이렇게 배우로서의 입지는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연상호 감독의 이 기생수의 캐릭터, 그러니까 기생수로 이렇게 캐스팅 됐을 때 네. 되게 기뻤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우리가 이제 그 기생수를 봤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전에 제가 알던 그 기생수랑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 일본 네. 원작. 네, 일본 원작 알아요? 기생수? 아니, 왜냐면 제가 옆에서 모르잖아. 왜 자꾸 아는 척을 해? 아는 척이 아니라 보지도 않았으면서 옆에서 내가 같이 봤잖아. 언제 내가 봤어? 한 세 편은 봤어. 봤어? 그 남자애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맞아. 하는 거. 만화도 봤어요. 있고 애니메이션도 네. 있고요. 네. 네, 애니메이션은 제가 못 봤는데 그 뭐지 그 사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주인공 일본 그러니까 실사화한 거 있잖아요. 네, 실사화한 영화 있죠. 실사화한 잘 영화는 만들었어요. 제가 같이 봤거든요. 아, 같이 봤나요? 네, 같이 봤어요. 근데 같이 봤는데 제가 끝까지는 못 봤어요. 왜냐면 저로서는 그게 되게 재밌다 뭐 이런 느낌 못 받았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제가 이 기생수는 진짜 재밌었어요. 기생수 더 그레이는 완전히 다른 작품이었고 내가 느끼기에 그거랑 완전 틀렸고 그러니까 뭐랄까 하여튼 그 세계관이 좀 다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아, 세계관은 같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원작을 다시 뭐 재해석한 게 아니고 진짜 잘 만들었어. 제가 봐도 너무 잘 만들었어. 원작을 충실하게 네. 사랑하는 제가 봐도 너무 잘 만들었어.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우주에서 기생수가 왔는데 그치. 일본에 온 거고 한국에 온 거야.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 사람한테 만든 거야. 그 세계관 똑같지. 아니 세계관이라기보다는 그럼 느낌이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안에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다르고 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좀 어쨌든 그 거기서 말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아요. 메시지가 있잖아요. 일본 원작이랑 같고 근데 메시지를 기생수가 갖고 있는 의식이 있잖아. 이런 사고도 비슷하고 똑같아. 근데 세계관은 똑같다고. 근데 메시지를 표현하는 게 너무 달라.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엔 되게 달랐고 그리고 이제 그 글로벌 OTT 시장에서 네. 사실은 삼체가 1위라고 했었거든요. 예. 아시죠? 네. 삼체 얼마 전에 아마 설명했었을 거예요. 제가 설명했었죠. 네. 예. 저희 어따차에서 얘기했었는데 그 삼체를 뛰어넘었어요? 네, 이겼어요. 지금 글로벌 1위? 글로벌 세계 1위. 글로벌 1위라는 건 그만큼 재미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괜찮아요. 보셔도 정말 보시면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소니 배우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전소니 배우예요. 처음에는 1인 2역을 연기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 그치. 안에 하이디, 이 기생수.
이게 요만한 기생수가 하늘에 떨어져가지고 이게 이제 귀로 들어가면서 이게 좀 특이해. 그러니까 원자하고 원자하고는 원자하고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뭐냐면 원작도 그렇고 원작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주인공한테 온 기생수는 변형이란 말이에요. 그쵸, 원래 들어오자마자 뇌를 먹고 바로 지배를 해야 되는데 못했지. 왜냐면 뇌를 못 먹었어. 다른 부분 닫혀 있는 부분이 있어갖고 닫힌 부분을 치료하다 보니까 미처 뇌를 못 먹은 거잖아. 근데 이건 똑같아 둘 다. 일본 것도 그렇고 여기도 그래요? 그렇고 그래서 둘 다 변종이라고요. 그쵸, 변종인데 그쵸. 차이가 뭐냐면 일본 원작에서는 그 기생수와 주인공이 서로 만나서 대화할 수가 있어요. 막 갑자기 뭐 기생수가 팔로 나오면은 주인공 대화하고 막 그래. 아 그래? 둘이서 같은 그치, 시간에. 그치. 근데 우리나라 거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 한 사람이 의식을 잃어야지 나오고. 15분만 활동할 수 있지. 지키기 위해. 그러니까 그거는 비슷해요. 원자에서도 그래. 그래? 원자에서도 기생수가 오랫동안 활동을 못해. 그리고 전소니를 지켜주잖아. 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대신 싸워주잖아. 그 외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점령한 기생수라 그래야 되나? 그들과 싸우잖아. 아, 그건 똑같지, 그건. 외계 생물들하고. 하여튼 그런 거 너무 재밌었는데, 이 전소니가 1인 2역을 맡는 게 되게 좀 그. 어려웠대요? 아니, 그런 역을 맡는 게 쉽지가 않대. 쉽지가 않겠죠. 네, 쉽지가 않고, 그런 역할이 자기한테 오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런데 그 역할이 너무 좋았고, 네. 1인 2역을 할 수 있다는 게 좋았고, 그리고 이 안에서는 되게 외롭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인생을 거의 포기했다기보다는 인생을 완전 재미없고, 외롭고, 막 고통을 많이 받은 한 인물이잖아요. 네. 가정폭력. 네, 그런 인물은 아니야, 자기는. 근데 그 인물을 연기해 내려고 많은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그런 부분은 당연한 거지. 연기자들이 본인이 연기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말이 돼? 그럼 살인자 연기한 사람은 본인이 살인해봤나? 아니 그러니까, 당연한 거지 이거야 뭐.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가정이 부정이 달았다고 해서 이게 연기가 힘드냐가 말이 돼요? 그럼 연기하지 말아야지. 아니 연기를 보통 나한테 맞는 캐릭터를 연기할 때도 있고 혹은 내가 전혀 해보지 않은 그런 배역을 맡아서 연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역은 외계 생명체잖아 어쨌든 그래서 1인 2역을 하는 게 힘들었다 힘들었다? 그 얘기를 한 오케이, 거고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관계적인 측면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그렇죠. 예, 이와키 히토시의 히토시, 그 기생수. 기생수는 손에서 원장 주인공. 예. 근데 우리 기생수는 얼굴이 보통 다 얼굴이에요. 얘만 손이에요. 근데 얘만 전순이는 기생수. 전소니도 얼굴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들어왔잖아. 머리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손으로 나오는 거 아니죠? 아, 그러니까 얘도 일로 들어간 거지. 아,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나중에 타여간. 이제. 그쪽에서 된 거지. 나올 때는. 그래서 하여튼 요렇게 나왔고요. 그 연상호에 대한 그런 걸 되게 많이 했었고, 요게 이제 일본에서 제가 영화. 정 대표랑 같이 봤던. 영화도 잘 만들었어요. 기생수. 그러니까 원작에 충실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네네. 기생수. 예. 네. 평범한 고등학생이 이제 기생수가 되는 거고 이게 연상호 감독님 그 전소니 배우가 하는 말이 연상호 감독님하고 하는 게 되게 즐거웠대요. 왜냐하면 시각적 준비를 되게 많이 하고 이 탄탄하게 준비된 현장 자기가 막 어렵게 하는 그런 부분은 다 CG로 대체하면서 그걸 해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에너지를 낭비 안 하고 거기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현장이 너무 즐겁고 재밌고 자기 그런 어떤 부분을 끝까지 끌어내주는 감독이었다. 그리고 되게 재밌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엄마 옛날에 바니걸스? 어떻게 알아요? 찾아봤지. 아 그렇구나. 네. 어머니가 고재숙 씨인데 쌍둥이 고정숙이라는 언니가 있는데 이제 2016년에 이제 작별을 하긴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바니걸스의 원조 걸그룹 멤버였어요. 원조 걸그룹? 그래서 이제 전소연한테 물어봤어. 엄마의 도움이 있었냐? 그랬더니 엄마는 방위명이라 자기는 엄마의 도움을 하나도 안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 그건 지 생각이지. 그랬더니 옆에 있는 어떤 선배가 그거는 네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 넌 아직 거기를 알지 그런 부분까지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렇지. 너의 엄마의 도움이 반드시 있었다. 그럼,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 당연한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이해를 했고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이 영화
이 드라마에서도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로부터 자기가 도움을 받고 하는 거에 대한 연기를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누군가와 함께 하는 그런 이 사회 안에서 뭔가 되게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갑자기 네.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갑자기 아주 훈훈한 네. 큰, 아, 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내일부터 뭐 200서만 넘으면은 좋은 네, 그러니까 일들이 초자연적인 그런 일이 기생수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이게 저는 되게 초자연적인 정말 이런 일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아 기생수에서 일어난 초자연적인 좋은 일이에요 이게 아니 외계생물도 와서 사람 맡아 죽이버리는데 외계생물이 와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인간이 좀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 사실은 이거는 가히 꿈과 같은 일이라고 아까도 말씀하시잖아. 뭐 총선 일인 거? 그치. 200석이 되는 거 자체가.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초자연적인 일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예.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진짜 사회가 바꿔질 수 있다면 정말 네. 대단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어정이의 네. 어따차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